친구들 안녕.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 쏙쏙. 아빠, 여기 꽃 많다. 와, 해바라기 예쁘네. 아빠, 이 꽃 이름이 해바라기야? 꽃이 매일 해님만 바라봐서 이름이 해바라기야. 너무 재밌다. 나는 아빠만 바라보는데. 정말? 아빠 기분 너무 좋은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예수님만 바라본 제자가 나오는데 누굴까?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안녕.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지요. 헤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와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잘 가. 바이 예수님.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사이 배를 타고 호수에 간 제자들은 강한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와!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나야 나! 예수님이 얼른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안심해. 나 여기 있잖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우와, 정말 멋지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우와,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빠진다, 빠진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이 멈췄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내가 지금 머리를 걸어가고 있어. 이것 좀 봐봐. 정말 멋지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지금 머리를 걷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머리를 걷다니. 베드로는 자기가 머리를 걷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러다가 발밑에서 바람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았어요. 어머, 바람 불어. 저 파도 좀 봐. 너무 무서워. 베드로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왜 의심했어?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성경에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되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딱딱한 땅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전도사님도 물 위를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파도가 쳐서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도 바람도 불고 파도도 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발밑을 보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물 속에 풍덩.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것도 없어져요. 이 찬양처럼 말이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고 재미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